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1, DB 구축입니다. 자, 매출 관리를 위해서 역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고요.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네요. 매출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죠. 1년 번호, 제품 번호, 그 다음에 거래처 번호, 1년 번호, 제품 번호, 1년 번호, 제품 번호, 거래처 번호를 기본 키로, 맞죠? 이렇게. 자, 설정을 해라. 그 다음에 매출 코드 필드는 값이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해라. 필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코드 필드는 네 글자만 입력이 되도록 값을 제한해라. 값을 제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를 우리가 제한을 해주면 되겠죠. 매출 코드를 네 글자만 입력이 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번호, 거래처 번호 필드에는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 때 자동으로 0이 입력이 되도록. 자, 우선 제품 번호. 이건 이제 그 기본 값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품 번호와 그 다음에 거래처 번호. 역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을 다음과 같은 필드 레이블로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라. 자, 우선 제품 번호 필드는 매출 제품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줘라. 매출 제품. 실제 필드 이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일 때 캡션으로 필드명은 매출 제품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필드 이름과 캡션이 지금 다르다는 걸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번호는 매출 거래처.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테이블에 제품 번호, 거래처 번호. 자, 역시 매출 테이블을 다시 열고요. 제품 번호. 조회 속성을 설정을 해라. 자, 우선 제품 번호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부터 우리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어쩌고저쩌고 여기를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해라. 행 원본 지정해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와 제품명 필드를 콤보 상자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줄 것. 단 조건이 있어요. 제품 번호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자, 특별히 다른 부분. 자, 그 아래쪽도 다 보아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제품 번호 필드에는 제품 번호, 그 다음에 거래처 번호 필드에는 이건 나중에 보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 번호가 저장이 되도록 해라. 이건 바운드 열에 관련된 속성이고, 그 다음에 열 개수는 두 개로 다 지정해줘야 됩니다. 문제에서 제품 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것은 두 개의 열 중에 첫 번째 열이 보이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열 너비 속성에서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보니까 나타나는 행수 부분도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이렇게 지정해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번호 필드에 대해서도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얘도 콤보 상자 형태로 하라라고 했고요. 행 원본을 작성해줍니다.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와 거래처명 필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내고, 바운드 열은 앞서서 보았고요. 열 개수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열 너비
여기도 보면 그레처 번호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역시 목록 이외의 값은 인덱스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허용이라는 부분 설정해주면 되겠죠.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매출 테이블. 자,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 이 필드는 이건 관계네요. 관계자가.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테이블 표시. 매출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제품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처 테이블도 필요하네요. 이렇게 해놓고요. 첫 번째,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를 참조하며, 이렇게 해놓고, 자, 다른 지시사항을 보니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둬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매출 테이블의 이 그레처 번호 필드는 그레처 테이블의 그레처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괜찮겠네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자, 매출 폼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해라. 화면과 같은 형태, 교재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를 이렇게 설정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크롤 막대가 세로만 표시가 되도록. 그 다음에 폼 바닥글 구역에 txt 언더바 판매 금액 컨트롤에 판매 단가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언더바 판매 대수 여기죠. 여기 컨트롤 1번은 해주고요. 전체 레코드 개수니까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폼 머리글 구역 자, 탭 순서 들어가서 폼 머리글 구역에 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 설정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닫기, 얘가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역시 매출 폼에서 작업을 할 것이니까 열어두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매출 폼의 수정, CMD. 자, 이 수정. 자, 이 버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라고 했습니다.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폼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두 커맨드에 오픈 폼 해주고요. 폼 이름. 자, 인수를 반드시 다 사용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 주어진 건 없고요. 자, 요렇게 인수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각 인수에 대한 내용은 교재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 폼의 그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죠. CMD 언더바 닫기 이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벤트 프로시저 만들어주고요. 두 커맨드 개체의 close 메스들을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매출 폼을 닫아주고요. 자, 조건이 그냥 아니고 저장 여부를 묻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미 출력 기능 구현입니다. 이제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고요. 자, 얘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필드 순으로 정렬 및 그룹화해라. 우선 제품 구분은 되어 있고요. 매출 날짜,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그래처명 이렇게 정렬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txt 언더바 순이익 이 컨트롤에 판매 단가에서 구입 단가를 뺀 나머지 값이 표시가 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뺀 값을 그대로 해주면 되죠.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구분 바닥글 구역에 txt 판매 단가 총계 예죠. 이 컨트롤에 판매 단가의 합계를 자 우선 판매 단가의 합계부터 컨트롤 원본에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판매 단가 그 다음에 txt 언더바 구입 단가 총계 컨트롤에는 구입 단가의 합계 는 sum 구입 단가 이렇게 해줘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의 txt 언더바 날짜 컨트롤에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 원본을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형식이 필요합니다. 표시에 주어진 부분 있죠? 예, 그 부분대로 사용자 정의 형식을 지정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네 자리의 연도, YYYYY 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대로 달, 일, 그 다음에 요일,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여부도 표시를 지금 보면 되어 있죠. AM, PM 여부도 그 다음에 시간 분그 다음에 초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주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사용자 정의 서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언더바 페이지에 역시 컨트롤 원본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표시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별거 없습니다. 그대로 나타나도록 지정을 해주고요. 띄어쓰기는 역시 미리 보기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띄워쓰기 해주면 되고요. 근데 핵심은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즈는 뭡니까? 바로 전체 페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역시 매출 폼에서 작업을 합니다. 매출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얘를 CMD 언더바 조회죠. 얘를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 구현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cmd 언더바 제품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으로 조회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apply filter, 필터링 해주는 거죠. 필요하다. to command 객체 apply filter 메소드. 자, 필트 네임 필요 없고요. 컨디션이 필요하죠.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품명과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것, cmd 언더바 제품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것. 그 얘기는 제품명 필드와 cmd 언더바 제품명 컨트롤이 같은지. 자, 이 필드가 왜 사용되는지는 cmd 언더바 제품명에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을 작성하는 요령은 데이터 형식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되겠죠. 자, 뭐 이건 이제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cmd 언더바 제품명의 값과 같은지 비교를 해주도록 합니다. 뭐가 잘못됐죠? 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출 폼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자, 얘를 클릭하면, 이건 인쇄 매크로를 구현하시오라고 했네요. 인쇄라는 매크로, 매크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자, 매크로를 만들어줍니다.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open report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품별 매출 현황 보고서를 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로 여는 것이고요. cmd 언더바 제품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에 해당하는 제품명 내역만 입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제품명이라는 것이 같은지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자, 여기 폼들 중에서 문제에서 확인한 것이 매출 폼이죠. 매출 폼의 cmd 언더바 제품명 이렇게 되도록 이 느낌표는 일종의 경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닫고요. 저장을 합니다. 이 매크로 이름은 인쇄라는 매크로를 저장해주고요. 그럼 여기 onClick에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이죠. 처리 기능 구현이라는 부분.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그 쿼리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 여기서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해주면 되겠고요. 매출과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문제는 그 떠리 목록이죠. 떠리 목록 쿼리를 작성하는 것인데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명에 대한 제품 구분별 건수를 표시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좀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와 얘의 순서를 바꿔서요. 조인 속성을요. 이 제품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매출에서는 조인 대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비어있는 값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비어있는 값들이 바로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명, 그러니까 제품 번호가 없는 제품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is a null, 비어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is a null이라는 조건으로 추출해낼 겁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할 수 있고요. 제품 구분별이었기 때문에 이 요약 이용해주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대로 우리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구분이죠. 인쇄가 조금 확실하게 안 보여서 자, 제품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 부분인데 개수 부분은 그냥 제품명으로 우리가 개수를 구해줄게요. 어차피
요약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개수. 이 개수라는 것은 레코드의 수, 행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면 되겠죠? 어디 매출에 있는 제품 번호. 이쪽이 비어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is null. null 이런 비어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제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필드가 비어 있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조건대로 작업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대로 이렇게 얼라이어스는 알아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됐겠고요. 예를 들어서 저장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 폼을 역시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제품명 컨트롤 제품명은 txt 언더바 제품명이고요. 얘죠. 이것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고요. txt 언더바 제품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제품명에 해당하는 구입 단가 값을 찾아서 txt 구입 단가 컨트롤에 표시할 것. 자, 말만 길었지. 그냥 구입 단가가 txt 언더바 구입 단가에 표시가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자, 쉬운 문제네요. 그죠? 구입 단가. 컨트롤에 뭐가 구입 단가가 표시가 되도록 구입 단가가 표시가 되도록 그 다음에 TX 순이익 컨트롤에는 TX 언더바 순이익 좌변 우변 항상 생각해 주고요. 현재 판매 레코드 원본을 고려해서 판매 단가에서 구입 단가를 뺀 값, 판매 단가에서 구입 단가를 뺀 값을 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간단한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제품 구매 기준,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 6월 30일 포함 쿼리를 미리 보기 그림처럼 표시하도록 작성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품 구매 기준 쿼리죠. 이것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 열고요.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제품명의 일부를 매개변수 조건에 대괄호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값들을 필드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미리 보기 결과 그림을 보고 하는 것이고요. 제품 번호가 필요하고요. 제품명도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구입 단가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단가라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지시사항이 있네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구입 단가가 65만 원 이상이면 보류를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구매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 부분이네요. 자, 여기에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부분은 기준 단가라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익숙한 if 부분을 이용해서 자 조건에 있는 대로 작업을 해주고요. 자 이상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65만 원 이상 그렇죠? 이렇게 하고 조건에 만족할 때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에 대해서 여기 제품명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죠. 자, 조건 작성할 때
대괄호 속에다 집어넣어주면 매개변수의 형식, 매개변수 값을 입력하는 창이 뜨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대괄호 속에 들어간 내용이 그 창의 캡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제품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도 그렇게 작동하도록 해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 like라는 연산자를 사용해 주도록 합니다. 자, 조건에 작업을 해주면 되겠어요. 조건절에다가, 조건 라인에다가 작업을 해주도록 하고요. 문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캡션 부분을 입력을 하도록 하죠. 잘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대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그별 표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가 오든 뭐가 오든 포함해서 그 글자가 들어가면 포함시켜서 검색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앞에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를 실행시켜 보면요.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에 있는 것대로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 이렇게 저장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 6월 30일 포함이라는 이 쿼리 역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죠. 매출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라고 했고요. 자, 미리 보기 우리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제품 번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코드죠. 그 다음에 매출 날짜. 자, 요 실제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자 실행을 시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 이유는 우리가 문제 1번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해두도록 하고요. 이제 나타낼 필드는 다 나타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있죠. 그냥 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2002년 하반기, 단 2002년 6월 30일을 포함해서요, 데이터 add 함수라는 것을 사용하라고 했죠. 그럼 조건에 데이터 add 함수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 데이터 add라는 것은 데이터 헤드라는 것은 어떤 그 특정 날짜가 있다고 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6월 30일이다. 아니면 또뭐 12월 31일이다. 이렇게 특정 날짜가 있다고 치고 이 특정 날짜에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정하면 그 간격에 따라서 전후의 날짜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데이터 add. 자, 여기 크다라고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 add에서 날짜의 기준을 D1이죠. 1시간 1. 1 알죠? 날 일자. 그 시간 간격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의한 날짜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수는 날짜 전이죠. 양수는 앞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 전,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이것보다는 크고, 그리고 작다. 역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이것도 좀 유심히 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일 간격으로 자 하루 앞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자, 요런 형태로 미리 보기에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 쿼리의 이름은 하반기 실적. 그다음에 6월 30일 포함. 요런 형태의 쿼리가 되겠습니다. 꼭 한번 실습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